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학원가의 선행 열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아이들 가방에는 주요 과목의 선행 문제집이 하나 둘씩 있고요. 수학의 경우 재학년 공부와 중학교 공부를 아이들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선행학습 효과와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외대 대학원생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그 간단한 그 영어 단어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제작진은 전국 단위의 초등 대표 브랜드 영어 학원에 시험지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채 대학원생들에게 풀어보게 했죠. 학원에서는 초등학생 중에서 상위 그룹 아이들이 푸는 시험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만 그런가요? 이거 도통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석사에서 박사까지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이 모인 강의실. 하지만 시험지 난이도에 모두 진지해졌습니다. 요 시험 문제를 몇 학년 학생한테 과제로 주고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이런 수준의 정말 빈도수가 떨어지는 이러한 정말 아카데믹한 단어라고 하면 이건 네. 정말 대학생도 맞추기 힘든 예. 네, 그런 대안의 수준인 것 같고. 언어학자 전종섭 교수는 이 시험지의 단어가 영어권 아이들의 사용 언어와 비교해 볼 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다가 베이퍼를 적으면은 지금 evaporator 같은 단어 나오거든요. evaporator 같은 단어 나오는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한 다음에 가령 미국 아동들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하고 영국 아동들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국 아동, 미국 아동이 아는 단어, 영국 아동, 미국 아동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오늘 그 시험제 나온 그 단어들은 사실은 미국 아동, 영국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사교육의 방향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사교육은 어떨까요? 많은 부모들은 선행 중심인 수학 사교육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 선행 학습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과연 수학 실력이 그만큼 좋아졌을까요? 이번 실험은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재학년의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계산 실수에서 오는 점수 차이를 줄이고자 단순 계산 문제는 4문제만 출제하고 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가 바탕이 된 복합 문제를 주로 구성했습니다. 범위는 6학년 현재 배우는 과정까지이고 5학년 문제도 하나 포함했습니다. 평상시에 학생들이 성적을 받으면 80점 조금 위의 성적을 받는 데 반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한 평균 7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는 시험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실력과 그리고 평소 공부하는 습관을 확인하는 평가예요. 이전에 본 평가에 참가한 6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집중한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5명을 제외하곤 6개월에서 1년 이상 수학을 선행학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실험은 수학 개념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얻느냐보다 평균 점수 70점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 좀 터질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 시험 긴장도를 낮추고 아이들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사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기존의 시험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일러주었지요. 자, 그럼 이제 그만. 아이들은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요? 안 쳤어요. 왜요? 아, 진짜 다 뭐지? 모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망쳤어요. 왜요? 모르겠어. 시험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나와요. 예상 점수. 모르죠. 야, 근데 내가 이거를 두 개 물어보지 말아요. 여태 이거였다니까. 지금 완전 날카롭거든요. 아, 미워해. 아, 몇 명의 아이들이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선행학습에 대한 부모들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17명이 커트라인 70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균 점수는 예상보다 낮은 57점. 6개월 이상 선행한 아이들이 17명이나 됐지만 단지 5명만 커트라인을 통과했고 50점 이하도 12명.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중1까지. 근데 어때요? 좀 도움이 돼요? 시험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중1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아직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보니까 선행학습 정도가 중학교 이상이 됐다 그래서 점수가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6학년 때 현재 진도까지만 공부하고 있는 친구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중학교 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의 어떤 그런 심화를 잘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것을 되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원 평가를 보면은 평균 한 80점, 60점도 나오기도 하고 70점도 나오는데 얼마 전에 수학 경시를 봤는데 90점 이상이 4명 나왔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80점대도 없고 70점이 그다음 잘 보내고 대부분 50점대예요. 우리의 사교육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먼저 공부해야 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내가 공부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재미도 잃어버리고 부모하고의 신뢰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현재의 사교육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